어머니들께서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될 기술이 두 가지. 칭찬하는 법하고 야단치는 법이겠죠? 근데 칭찬이라는 건 어머니들 칭찬이 중요한 거다 아셔. 그런데 어머니들이 고민은 뭐냐? 칭찬할 게 없다 이 말이지. 칭찬 아무리 돈 씻고 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칭찬하란 말이에요? 칭찬을 안 해주면 애들이 성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이게 어머니들이 칭찬의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일관되게 어떤 칭찬의 기준이 딱 있어야 칭찬하기 쉬운데 엄마들은 주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엄친 딸, 엄마 친구 딸 이거를 이제 칭찬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때그때 달라. 우리 회사 김대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그 참된 칭찬이고 칭찬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하느냐 보세요. 사실은 칭찬이라는 말보다 저는 인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가 행동이 바람직한 변화를 변했네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애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굳이 이렇게 네가 이렇게 바뀌다니 대단해 엄지척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일찍 일어났네 그랬을 때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팩트 사실만 지적해 줘도 애들은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의 과거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으면 그게 곧 칭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 저는 현재하고 있는데 과거가 더 파워포인트를 바꿔야겠다. 아, 빈 현재 대신에 과거를 아트. 우리 아이의 과거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미루고 현재를 과거로 바꿔라. 지금 바꿔놔야지. 그게 없는 것 네? 같아요. 과거. 이거. 아니 그냥 그 ESC. ESC 꺼 나를 다시 과거로 여기 찾아. 현재를 과거로 바꿔주세요. 아, 내가 꿈을 그리던 그 환경이 완벽하게 구현이 근데 됐네. 이게 여기서 하실 때는요, 진짜 얼굴이 여기. 밝아요. 네, 여기 그 책상에 앉아서 줌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효과가 더 좋아요. 이거보다. 오셔시. 과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늘 다른 사람이 두지 말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칭찬법은 뭐냐? 애가 못난 행동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인데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애가 아니죠. 그렇다면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 어른의 리더십은 첫 번째 못본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리더십입니다. 못한 행동을 꼭 사사건건히 지적하면 그 지적질이라고 하죠. 애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못난 행동할 때 슬쩍 못본척 해주시고 대신에 애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귀신처럼 어머 우리 아들이 너무했네, 어머 우리 딸 너무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애들이 성장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애 사춘기 때 키보다 더 중요해요. 키는 만보다 10cm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아서는 내가 제대로 성장을 할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가 아주 드라마 같은, 제 인생의 드라마 같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3월 첫날 교실에 들어갔더니, 맨 뒤에 앉은 녀석이 교실에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때 엎드려 자고 있어요. 3월 첫날. 좀 특이하다. 가봤더니 귀에 이렇게 귀 양쪽에 이렇게 1원짜리 동전만 해도 구멍이 나 있고 진물이 질질 흘러요. 나도 이 방학 때 내내 뭐야 귀걸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고는 자요. 근데 가서 제가 그 아이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네 얘 아니?
얘가 얘야? 알았어. 자는 거, 저 때문에 자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얘가 학교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으니까. 근데 얘가 3월부터 계속 하염없이 자요. 학교에 오면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신지 한 4교시쯤 되면 슬그머니 나가. 그럼 담임은 안, 땡땡이보다도 중요한 건 애가 안전의 의무잖아요. 애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전화를 하죠. 그럼 보통 땡땡이 친 애들이 담임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죠. 그런 애들은 항상 받아. 그래서 야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얘가. 그럼 전화를 합니다. 지금 어디니? 뭐 중학교 뒤인데 말도 흐려요. 뭐하니? 별로 하는 거 없는 듯이에요. 다들 놀리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안전이 확인이 됐으니까 네가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한테도 내 안전과 관련됐으니까 얘가 조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뒤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 중인 걸 위해서 나가보지 못합니다만은 아버님께서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샀어요. 근데 어느 날 5월 어느 날이에요. 3, 4, 5 3개월째 된 3개월째 된 날 얘가 엎드려 자는데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항상 주무셨는데 볼펜을 들고 자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 영어 수업 시간에 제가 어이없어서 얘들아 아무 얘가 볼펜 들고 자네? 그랬더니 우리 반에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1년 중에 그렇게 유쾌하게 웃은 적이 없어. 아니 저놈이 왜 볼펜을 들고 있냐? 애들이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랬더니 얘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깼어. 그리고 옆에 앉은 애한테 야 왜 그래?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그래서 사실은 칭찬한 것도 아니죠. 놀랐을 뿐이지. 근데 아 희한한 게 이게 사건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다음날 잠을 안 자고요. 우리 반 애들 하나하나 얼굴을 뜯어보는 거예요. 얼굴을 뜯어. 된 예. 충전식. 아, 예, 예. 충전식 제가 한번 확인. 제가 내가 우리 반 애들을 일본부터 끝번까지 하나하나 뜯어봤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속을 알죠. 왜냐? 그 아니면 그날 처음으로 우리 반 애들을 본 거예요. 뭐야? 그 처음으로 애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근데 이날 중요한 거 칭찬의 기준은 뭐다? 내 아이의 과거라 그랬죠. 얘가 맨날 볼펜 안 들고 볼펜 안 들던 애가 볼펜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칭찬거리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애가 수업 안 자고 어쨌든 수업을 눈뜨고 쳐다보고 있었어. 이걸 또 칭찬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 대목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인데 제가 이날 이 아이와 엄마 아빠 세 사람 세 분의 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가 오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 이거 그러면 아니 무슨 담임이 애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잠을 안 잤다고 칭찬해? 누구 약 올려? 이럴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이 학부모님들이 애는 잠자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학부모 청회에 나오셔서 이 아이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하고 부모가 꿀짝짝꿍이 된 거지, 이미. 그러니까 제가, 얘가 이렇게 잠을 안 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겠어요, 부모님들이. 와,
우리 아무개가 오늘 순식간에 잠을 안 잤다며 집에서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참여를 하는 애가 학술평가에 또 문자 보냈지. 아, 오늘은 수업에 참여를 하네요. 문자 보냈어요. 근데 이거 이게 무슨 칭찬이 되지? 칭찬이 되지. 그러나 이 아이의 과거를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칭찬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간고사 때 얘가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근데 기말고사에 17등으로 올라갑니다. 못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 나가시면 애들이 하기 싫으면 괜히 무기력한 척하고 눈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서두르지 마세요. 걔네들 무기력, 요즘에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척하는 거죠. 잘 보셨다가 얘가 뭘 잘하는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가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리고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약합니다. 내가 어디 갔어? 지금 연세대학교 3학년에 학사 편입을 편입해서 연세대학교 석박사 과정에 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연간 3천만 원씩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할 때 하고 있어요. 기특한 이번 결 뭐지? 스승이나 5월 달에 아빠랑 같이 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아차산 올라가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내려와서 하산 쫙 있었죠. 보세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야 된다. 그러면 칭찬의 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생 역전 드라마를